2024년 5월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합니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김기주 한은교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롯데관광개발이 국가유공자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합니다. 이는 단연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평균 4군데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김기주 한은교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됩니다. 이는 남미 지역을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 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오는 8월 18일까지 꿈같은 옛날 피 아픈 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로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롯데관광개발이 국가유공자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등본상 가족 모두에게는 롯데관광개발의 국내외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해 골드 회원과 동일한 3%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이 혜택은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여행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분석, 학술 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게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훈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검진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일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중 만 20세 이상으로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건강검진은 만여 명이 대상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4년 5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